안녕하세요. 김의 육아생활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에 식물을 키우는데 이 나무 이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. 한 10년 넘게 키운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나무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분재같이 이렇게 돼 있었었거든요.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색깔이 다른 나무가 하나 보이죠? 옆에는 하얗고 목대가 여기는 지금 나무색이잖아요. 지금 여기 요 부분. 근데 요 굵은 목대에서 지금 요 가는 목대에 나무가 저절로 자생 접을 붙이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와갖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처음에는 쬐끔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. 요 옆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는 벤자민입니다. 저는 이렇게 목대에 나무를 심을 일도 없고 접을 붙일 일도 없는데 이렇게 한 나무에 두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. 요런 걸 갖고 연리지라 그러죠. 저희 집에도 요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지금 요 나무는 보면 확실하게 벤자민이 맞습니다. 그리고 요 나무는 또 입장이나 이런 게다 틀리죠, 잎이. 그래서 정말로 신기한 것 같습니다.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, 그때는 나무가 쬐끔할 때, 지금보다 훨씬 작을 때였죠? 근데 그 나무가 벤자민이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. 저는 너무 신기해서, 이 나무를 조금 귀하게 생각하고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. 천천히 보실게요. 이렇게 하얀 목대와 나무색 목대가 지금 차이가 나는데요. 여기 옆에 이렇게 목대에 저절로 난 겁니다. 네, 이렇게. 그러니까 한 나무에 이렇게 두 그루가 자라고 있는 거죠.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?